네. 소유욕이 강해서 소유. 아이들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모아서 현금 재벌이랍니다. 그러니까 소유 씨가 은행에 뜨면 은행장님이 직접 나와서 마중을 하고 이게 신월동 지점 은행 VVVVVIP랍니다. 오. 아, 교리 씨도 몰랐어요? 아, 정말. 아니, 그게, 그니까. 효린 씨도. 효린 씨. 진짜 정색을 했어. 야, 진짜 쟤 뭐 결혼해가 돼. 아니, 처음 한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약간, 근데 언니. 느낌이에요. 잠깐만. 할 말 있어. 언니는 나한테 배신당한다 느낌 안 돼요. 왜? 일단, 성격이 너무 다른 게, 예를 들어 수중에 1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네. 예를 들어, 꽁돈이 1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나 10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받았다. 내가 너네 맛있는 거 사줄게. 나 이거 너네 줬어. 이게 뭐냐면 100만 원이 딱 들어오면 언니는 써요. 다? 100만 원이다. 아싸. 야, 내가 사줄게. 이거 먹자.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이렇게 다 써요. 그리고 와서 나 오늘 돈 없어. 나 다 썼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1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일단 50만 원을 빼요. 50만 원 무조건 적어. 아, 반을? 무조건 다. 와, 대단하다. 딱딱딱딱 쟁여둬요. 근데 지금 풍문이 아니네요? 진짜? VVVVVIP고 먹어서 어머 어서오세요 소유씨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만큼 잘해요.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은행에 딱 갔을 때요 막 돈을 많이 저금해놓고 막 100억, 200억 막 이런 분들이 VVVIP가 아니라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VVVIP 빚나는 사람들 그거로 은행이 벌어먹고 사는데요. 사는데. 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 혹시 여기서 지금 갚을까봐 혹은 이걸 다른 은행으로 이자가 싼 다른 은행으로 옮길까봐 이것 때문에 진짜 VIP 대접을 해주죠. 돈을 많이 저금한 분들한테는 예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좀 조금 힘들었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좀 중학교 때부터 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항상 제 중2 때부터 용돈 항상 제가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허락 어떤 아르바이트였어요? 일단 제 중2 때 미용 자격증을 따가지고 정말요? 네, 미용실에서도 일을 했었고 아, 그렇게 2학년이에요? 네. 아르바이트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죠. 네, 자격증을 따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주유소 이런 거 말고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서빙도 해보고 막 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일아트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약간 좀 손으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용학원 있으면 그 옆에 피부 관리 샵도 있고 배울 때 옆에 네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봐요.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눈썰미라 해야 되나? 그게 한번 보고 좀 잘 따라해요. 그럼 약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 뭐야 그 구청 와서 등본도 떼보고 아 그런 거 중요해요. 대출 관련돼서 애들 데려가서 그런 거 관련된 서류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왜냐면 제가 저도 20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한 28?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니까. 은행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모르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돈도 막 다 쓰고 그랬거든요, 저도.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럼. 감사합니다. 네. 새겨들을게요. 네. 아이고, 왠지 효린 씨가 얘기하면은 네. 저보다 어린 걸 알잖아요. 근데도. 새겨듣게 되죠. 새겨듣게 되죠. 내공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전에 시스타에서 딱 각자 개인 수입들이 있잖아요. 근데 효린 양 뭐 CF도 많이 찍고 얼마 전에 보니까 보라는 무슨 철분제 CF를 찍었더만. 네. 여자들이 먹는 거. 저랑 저 그거 할 때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개인 수입이 조금 방송을 좀 덜 하니까 수입이 어때요? 아, 저는 대해서. 픽처링과 이제 그게 있으니까. 아, 그래요? 좀 언니가 좀 저희 중에 좀 따지면 1등이고요. 나머지 세는 비슷비슷해. 아, 그래요? 소유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픽처링. 음악적으로. 아, 아 진짜 알잖아. 근데 돈 얘기 나오니까 싹 이렇게 미소가 화내 놨어. 이번에 제일 잘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혹시 통장 몇 개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펀드 소유. 뭐 이런 거? 아, 막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못하고 그냥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한 통장에 다 묶어두는 게 아니라 나눠서 뭐 적금도 네. 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막 짠순이까지는 아니고요. 쓸 땐 다 쓰는데 좀 솔직히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뭐 계약이 끝나고 뭐 노래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모아두는 거죠. 근데 전화할 때 그렇게 반을 이렇게 저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의 불가능한 거죠. 23살 때는 지금 이 나이인데도 아직 신상품 보면 그러니까. 막 사고 싶고 그러거든요. 안 사고 싶어요 이것저것 나 언니랑 저랑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네, 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옷이나 패션 이런 데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비싼 거 싫어요. 명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